오늘 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은요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을 좀 점검해보면 좋을까요? 일단 뭐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좀 오늘 좀 주춤했던 종목들을 좀 오늘 갖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삼강 M&T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삼강 M&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한동안 주가가 계속 안 좋았다가 연초에 좋았다가 예. 뭐 그동안 계속 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좀 하락폭이 좀 변동폭이 좀 컸던 종목인데 최근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. 급등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뭐 오늘 한 4%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 22,400원대까지 갔다가 빠졌던 이유 자체를 보면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뭐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2,000원 정도 때에 보면 1,000원대, 2,000원대 사이에 고점 부근이 계속 걸려있는 상황이죠.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 박스권 상단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쪽 회사는 사실은 그 해상풍력 관련된 신규 사업으로 사실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사실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온 뭐 그런 예.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지금 수주장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 1위 업체다 보니까 결국엔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기관에서 러브콜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그닥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원래 종목 특성상 약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조정이 가격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삼강 M&T 아직까지 괜찮다. 근데 오늘 4%까지 미끄러져 내렸지만 이런 부분은 우려할 만은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오늘 종가는 4% 하락 2만 5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. 자,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요? 일단은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종목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나? 네, 종목도 같이 예, 말씀해 주세요. 첨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예. 첨보도 보면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. 핫했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유일하게 좋았던 8월 달에 좋았던 이제 섹터가 이쪽이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LG 화학의 GM 리콜 관련돼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차피 이쪽은 성장 섹터다 보니까 금리에도 좀 예민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성장은 계속 꾸준히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 캐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저는 뭐 첨보를 비롯한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 23만 원 미치면 오히려 더 사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종목 외에도 SKIT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정 시에는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첨보도 오늘장에서 1% 빠지면서 마감했고요. 23만 3,400원의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유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.